네, 돌아왔습니다. 이곳은 그동안 봤던 커스코와 많이 달라 보이죠? 오늘은 트레이더스에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오늘 출연자들 많아 보이죠? 오신의 두 딸도 보이고요. 하지만 이들은 오늘 엑스트라이고요. 이쁜 거 많아요. 오늘은 미국 생활을 청산하고 한국에 정착 중인 야매주부 큰아들 성영철 군과 함께합니다. 어, 얘네 거 이거 너무 좋아. 이게 무게도 좋고 이거 다 달려있어가지고 안 떨어져. 좋다 이거. 밑에 밑에 압착이 딱 돼. 세 개. 보여줘. 압착 세 개. 압착이라는 게 뭐야? 요게 이렇게, 요게 쫙 달라붙게 하는 거야. 밑에 그래. 그래서 랩을 땡길 때 이렇게 쭉 빼면 이렇게 박스가 드드드드드 거리고 뜰려오는데 얘는 딱 잡고 있어서 훨씬 좋아요. 아, 이렇게 잡으려는데? 그래서 이렇게 딱 붙이고 쫙 빼고. 근데 옛날엔 코스코 게 되게 좋았는데 코스코는 밑에 압착 이게 없어. 그리고 되게 크게 팔아서 너무 크게 팔아서 그래서 너무 무거워. 놓을 데도 없고 얘가 딱 좋더라고. 외국인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제일 신기해하는 거 한국 사람의 가위 사랑. 고기 자를 때 가위, 굽다가 갑자기 가위로 잘라. 진짜 신기한 거는 숯불 위에서 사이에다 가위를 딱 해가지고 착착착착착착 해. 그래가지고 쫙 펴주면은 미국 애들이 박수 쳐. 우와. 맞는 가위. 곡선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밑에서 이렇게 밀고 착하고 자를 수 있게. 이건 뼈 자르는 거야. 이건 뼈 자르. 꽃게 같은 거 반 자를 때. 어머머, 어머머. 센 거네. 16,980원이야. 그러니까. 두 개에. 메이드 인 코리아야. 이거는 우리 주한이가 코스코에서 소개한 건데, 오, 이거 조그만 병이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는 없네? 전 이거 지금 몇 년째 쓰거든요. 너무 좋거든요, 이게. 얘는 향이 일단 있어요. 근데 누구나 좋아하는 고급스러운 향이고, 이거 바디에도 발라도 되고, 머리에도 해도 되고, 얼굴에다 해도 되는. 가격도 더 비싼가? 33,980원. 아유, 예리하시네요. 여행용 샘플 오일이 빠져있고 가격도 1,000원 정도가 더 비싸죠? 그럼 어디 가서 사야 한다? 코스코? 아니요. 그냥 트레이더스 온 김에 사가세요. 언제 그걸 사러 코스코에 가. 기름비가 더 들어. 아니 근데 이 양반 눈을 왜 이렇게 뜨는 거야? 졸려? 할머니 방송하다가 주무시면 안 됩니다. 트레이더스나 코스코나 우리가 왜 맨날 미끼 상품 얘기하잖아요. 물전쟁이 났어. 2리터 6개에 1,780원이에요. 어... 되게 좋은 물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거를 사러 트레이더스나 코스코나 그렇지. 가는 거야. 와서 저거 사는 김에 다른 것도 같이 쇼핑을 해서 가는 거지. 1,780원어치 쓰려고 트레이더스에서 만든 것만 저 가격인 거지? 그렇죠. 야매주부. 어디 거예요? 한국에 와서 신기한 거는 뭐였어? 한국에 와서 신기한 거요? 마트에 와서 신선함? 채소, 과일, 계란도 여기는 보면은 어제 낳은 계란 막 이런 거 있어. 이게 유통이 돼? 막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맛이 때문에 맛있어. 진짜 맛있어. 계란이? 다. 다. 네. 무슨 차이가 있냐면 우리가 대파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대파는 요리할 때 어디다 쓰면 되게 맛있어요 이러는데 우린 거기서 대파 사면 저거 하나에 저거 한 줄기에 3불이야. 근데 그 파 맛이 안 나. 그러니까 그래. 왜 이거를 쓰라고 하지? 그러니까 쪽파랑 대파랑 무슨 차이야? 이러면서 맨날 요리를 했었는데 한국 오니까 대파는 왜 대파인지 알겠어. 맛이 정말 대야. 너무 싸 그리고 한국이. 당근을 먹어도 안 무, 맛있어. 무, 무. 아, 무. 무는 진짜 정말 맛있어. 키리 맛있어요. 완전 아빠가. 이거 내가 좋아해. 지난주에 오주환이가 코스코에 사와서 맛을 보라고 해서 껍질을 까보니 애기들이나 먹는 과자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다시피 저는 고급진 거 좋아하잖아요. 뻥치시네. 아니 미스킨. 아빠 스타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맛있더라고요. 맛있다. 치즈가 그렇다고 특별한 맛이 있는 것도 아니고 치즈의 그 진한 맛이 느껴지지도 않거든요. 과자랑 먹어보니 맛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빵하고 먹으면 어떨까 해서 먹어봤는데 나쁘지 않았습니다. 유지야 너 조금 아까 네 밥 먹었잖아. 혓바닥 내밀지 마. 혀 내밀지 말라고 그랬어. 그냥 냄새만 맡아. 혀 내밀지 말고. 냄새만. 에잇! 냄새만. 에잇!
혀 내밀지 말라 그랬지. 아 자꾸 이놈의 자식이 그냥 혀를 내릉거리고 그냥 더럽게. 아 어제 입문하신 거예요? 어, 그래. 아 저거 못 헤어나와. 필라델피아 크림치즈 같은 거는 피사 거는 딱 먹으면 느끼한 맛이 있거든. 맞아. 그게 없어. 깔끔해. 지난번 커스커의 감자 수제비를 추천해드린 적이 있었죠? 너무 괜찮다. 간단히 먹기 진짜 괜찮은데. 시간도 빨리 되고 육수가 육수가 대박이야. 엄청 맛있다고 추천을 드렸는데 트레이더스에서는 같은 회사 제품 해물 수제비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역시 커스커 가격보다는 2,000원 정도 비싼데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2,000원 비싸도 그냥 사셔야 됩니다. 커스커가 거의 모든 상품이 싼 이유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커스커는 연회비를 받는 회원제이죠. 대충 평균 잡아서 회원 한 명당 40,000원이라고 치고 계산해보면 현재 회원이 한 1억 명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연간 4조가 연회비로 들어오는 셈이죠. 4조면 전세계 직원 월급 나오고도 남을 거고요. 그러니 물건값 하나당 100원씩만 남겨도 충분히 유지가 되는 구조입니다. 대신 트레이더스는 회비를 받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물건값이 조금 더 비쌀 수밖에 없죠. 너무 억울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 치즈류 되게 많아. 치즈류가 정말 많네. 커스커보다 훨 많아. 그러니까 너무 좋은데? 그리고 여기는 좀 작게 나와. 맞아요. 커스커 너무 사이즈가 커. 너무 크게 나온 거. 여긴 진짜 사이즈 작아서 좋아. 맞아요. 버리는 거 계산하면은 훨씬 나아요. 이게 정말 맛있는 이거? 치즈예요. 이거 맛있게 생겼다, 야. 이게 우리 그 흔히 얘기하는 그릴 치즈라고 해가지고 그 집에서 먹는 그 샌드위치 있죠. 그 사이에다가 치즈를 한 세 장을 넣어요. 그리고 토스터기 같이 이렇게 좀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거에 넣고 이렇게 앞뒤로 한 2분 정도만 해. 이 중간 불보다 조금 약하게. 그럼 치즈가 이렇게 녹아요. 상상을 초월하는 맛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진짜 맛있어요. 땡기지. 땡기지. 네. 땡기지. 탄수화물에 치즈가 조합이 되면 이거는 배 나오는 거지. 그렇지. 배가 나오지. 배 나와줘야지. 하바티 그리고 고우다. 고우다 있을 텐데. 고우다. 고우다. 고우다는 너무 이렇게. 친하지. 고우다. 요거 이제 처음 먹는 사람들은 고우다 못 먹어요. 그래서 이걸로 시작을 해서 여기 로 넘어가서 그렇지. 샌드위치를 먹고 그렇지. 치즈 맛이 조금 약한데 그러면서 여기로 넘어가. 그러다가 아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뭔가 좀 더 필요해. 그럼 이제 이게 끝이에요. 뉴스로 넘어가. 난 지금 여기 이게 제일 좋다. 그치. 이게 샌드위치. 그치. 요 우리도 여기에 멈춰 있거든. 나도 멈춰 있어. 근데 오늘 요거를 소개받고 보니까 괜히 이게 먹어보고 싶네. 나도. 그러면 어떻게 사시죠? 넣었어요 이미. 야매주부. 너 이거 먹어봤어? 네, 저는 이거 처음 났을 때부터 먹어봤어요. 처음 났어? 병 이거 아니었을 때. 불투명했던. 그래? 병이야? 불투명 그런 병도 있었어? 네. 왜 이걸 먹었어? 그때 내가 언제? 20대 초중반 때쯤에 이런 게 처음 나왔는데 그때 신기해서 먹었던 것 같아요. 저는 피부에 예민했을 때 저는 성인이 돼서 오히려 여드름이 좀 많이 났었거든요. 나는 그냥 전체적으로 몸에 콜라겐이 필요한 나이가 돼서 이런 게 없으면은 이제 사실 피부만 처지는 게 아니라 속에 있는 내장까지도 다 처진대. 그래서 이제 탄력이 없어지면 이제 소화력도 떨어지고 막 장도 나빠지고 그래서 먹는다 그랬는데 이 회사가 이게 되게 종류가 많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 잘 보고 먹어야 되는데. 근데 이 회사, 이 에버 콜라겐은 진짜 오래되지 않았나요? 그죠? 21년간 콜라겐만 연구한 회사네. 그러니까 이제 브랜드 인지도는 대한민국 최고이고, 현재는 사실 이 에버 콜라겐 커큐어는 최민수 씨 부인 강주은 씨만 사실 홈쇼핑에서 광고하고 있는데, 두 번째로 야매주부가 이거를 맡게 되었습니다. 와. 자, 역시 이것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또 좋아하시기 때문에 꼭 드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또 우리 오 감독이 좋은 가격으로 이걸 여러분들을 살 수 있도록. 네, 오 감독이 요즘 열일하고 있죠. 대한민국 여성이라면 에버콜라겐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6,300억 원 판매 돌파와
2,800만 병 이상을 판매한 에버콜라겐을 정말 좋은 가격에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활성산소가 생기잖아? 그럼 그거를 없애는 효소가 점점 줄어든대. 그러면서 이제 우리 질병도 오고 노화도 오는 건데 콜라겐이 엄청 종류가 많아. 한 100가지라면은 한 3가지 정도만 대한민국에서 식약처에서 주는 건강기능성 식품으로 인정받은 거래. 근데 이 회사께 받은 거야. 대한민국에서 구매율이 1위고 재구매율도 1위야. 이 에버콜라겐은 지금 코큐라고 써 있는 거는 코엔자임 10하고 콜라겐하고 플러스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콜라겐이 부족하고 코엔자임 10이 부족하면은 두 가지를 먹어 보통 사람들이. 아, 그렇죠. 근데 요거는 이제 하나를 합성을 해 놓은 거야. 그래서 가성비가 되게 좋아. 두 가지를 한꺼번에 먹는 걸로 되게 괜찮은 것 같아서 내가 맨 처음에는 너가 아까 우리 마트에서 봤던 거 그걸 먹다가 아 이게 더 좋겠다. 나이 먹은 사람들이 먹으면 좋대는데 이게 항산화랑 혈압을 잡는다네. 그래서 아 그러면 뭐 또 따로 뭐 그런 거 낮추는 것도 따로 안 먹어도 될 것 같아가지고 이거를 먹으면 좋겠다는데 이게 사실 이 콜라겐 회사에서 나온 거 중에는 제일 비싸. 모르면 비싼 거 먹으래. 맞아. 그래서 나는 비싼 걸 선택했어. 에버콜라겐 커큐가 비싼 건 비싼 이유가 있겠죠.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가 들어있어 피부 보습, 자외선 케어가 가능하고요. 코엔자임 Q10으로 황산화 케어와 혈압을 감소시키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여성 대상으로 피부 개선 7가지를 실험해봤는데요. 눈가 주름이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할 만큼 개선됐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주름의 깊이, 피부 탄력, 보습 등 여러 가지가 실험에 의해서 확인됐다고 결과를 내놨습니다. 오 감독이 지금까지 사실 정말 좋은 제품들을 아주 대한민국에서 최저가로 다 여러분들에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해드렸잖아요. 에버콜라겐이라고 그렇게 하면 못하겠습니까? 네, 의심나시면 더보기란에 가셔서 확인해보시죠. 야매주부 구독자를 위한 에버콜라겐 커큐 가격과 상품 구성 보시면 만족하실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